눈 뜨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안 된다고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종철 씨. 네. 살기 싫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살고 싶지. 네. 어. 근데 왜 이래 다 우울해요? 세상에 마음 가득대로 안 되니까. 화나?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열심히 해보고 싶지만 세상 바깥에 나가면 사회적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해도 계속 충돌이 생기니까 사람들하고. 나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욕먹을 일이 자꾸 생기고 어. 얼마 일 못하고 쫓겨날 일이 자꾸만 생기고 그만두라 하고 왜 그렇다 생각해요? 그냥 대인관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대인관계가 네. 선생님 보니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자기의 사주라는 게 있겠지? 네. 어. 어릴 때부터 지금은 모친하고 같이 살고 있어도 조금 약해 겁도 많고 겁도 많고 조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사주에 그런 게 타고났어 남자지만 여자 같은 아주 내성적인 여자아이처럼 사주를 조금 타고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많다 새로 하는 일에도 두려움이 많고 누가 욱 소리 질러도 겁이 나고 아버지도 조상의 벌을 받다 보니까 병으로 인해서 몇 년씩 누워 계시다 가시라 했고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다 까먹으라 했고 내가 보니까 이 채씨 가정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조상 벌이야 본인도 머리는 영리하라 우울함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쉽게 말하면 가정 환경이 자꾸 그렇다 보니까 우울한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좋게 생각하려 해도 부정적인 게 많아지고 내가 해봐야 뭐 하겠어 또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미 본인이 20살 넘어서부터는 뭐 군대 가고 막 이렇게 있잖아 남자들이 갔다 오고부터는 인생이 자꾸 꼬여 그러니 이것저것 안 해볼 거 없이 다 열심히는 해봐도 시작하는 데 끝은 없고 힘들어도 왜 힘든지 이해 안 하고 아파도 왜 아픈지 아무도 이해 안 해주니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종철 씨는 그래서 슬프네 자 첫째는 사주는 아까 얘기했지 여자애로 태어나고 채씨 가정에 개고기 벌전이 너무 커 개를 먹었던 거 다뤘던 거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조상 주력에서 근데 이 집은 산바람이라 그래 산수 이장바람 산수 있는 조상은 있고 없는 조상은 없고 산신이나 묘는 남자의 정기야 근데 이게 종철씨 사주에도 우리가 딱 들어맞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뭔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내 기운 자체에 벌써 음기가 안 좋은 기운이지? 그게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직업으로 가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험을 치고 맞잖아 공부를 하고 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를 한 번도 얻기가 힘들고 잘한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더 우울하고 슬프고 왜 살아야 되나 싶고 종철 씨가 희망이 없다고 뭐가 소원이야? 지금 그냥 취업하는 게 좀 소원 그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건 생산직 쪽으로도 열심히 좀 했는데 그쪽으로 계속 받아보고 이렇게 상담하면 눈 좀 맞추자 너 사람 얘기할 때 사람 안 쳐다보지? 네, 잘 안 쳐 왜?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내가 그랬지 어릴 때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부끄럼 많고 두려움도 크고 더더욱 하는 일마다 깨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없고 누구도 자기 아픈 데를 한 번도 위로해 주거나 같이 나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혼자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괜찮아 눈 좀 고개 들고 그래야 상대말도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달을 하겠지. 지금 현재 종철 씨가 집안의 그런 기운에 사주에 뭐 조상의 바람이 들든 조상 가물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 뭐 조상을 참도를 하려 해도 뭐 금전적인 여유가 다 안 되니까. 그러면 현재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쌤이랑 상담을 할 때 눈을 맞추고 내 의사를 똑바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나가서 어떤 회사를 가든 면접을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표현은 돼줘야 상대도 믿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 올해는 별로 아직까지는 좋은 운은 없어. 그래서 쉽게 일자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쉽게 얻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럼 올해 종출시 운도 쉽게 뭔가 인연이 와가지고 좋은 운으로 이렇게 바뀌기는 조금 힘든데 올해 후반이나 내년은 또 괜찮아. 그럼 이제부터 한계를 얻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까 뭐라 돼? 눈 뜨고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어깨 좀 펴봐. 안 된다고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그럼 종철씨가 40평생을 살았다. 한 번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어떤 생각을 해봤어? 그냥 더 좋은 가정이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좋은 가정? 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더 슬프지 않지? 네. 자기보다 아무리 부모가 뭐 부자든 아니든 맞잖아. 그래도 자기 부모는 자기를 지키고 있어. 그럼 고아도 많아 세상에. 뭐 부부 사이 안 좋아서 버리고 가는 엄마도 많고 좋은 걸로 치자면 하늘을 못 따라가고 자기 낮은 데도 쳐다보면 자기는 혹시 행복한 거야.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 자신 있었을까? 그건 몰라 사람이. 자기 사주에 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야. 허나 자신감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세상에 원망이 더 많다 그랬어. 부정적이야 모든 게. 그게 뭐고 생각에 마음에 벌써 병이 온 거야. 그걸 우리가 보면 지금 조상 가물이라 해. 여기 심해지면 빙의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 아버지 형제분 중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할아버지 때도 청춘에 일찍 가신, 결혼 못하고 가신 조상이 계신다. 총각으로 돌아가신 분. 이분들이 종철씨를 너무 이뻐라 해. 너무 이뻐라 한 게 가시손이 되어서 내 앞길을 막게 되고, 아 이런 조상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잡기를 놔야 돼. 돈 버는 게 소원이야? 네, 지금. 그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지금은 꼭 생산지 자기 원하는 데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든 뭐라도 장기간 이런 앞으로도 조금 하기 힘들 거야. 어떤 회사의 취직에가 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는다는 거는 자기 사주가 조금 힘들고 뭐 1년 계약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 직장에 좀 다니다가 또 다른 직장 옮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금 가야 되는 걸 갖고 있어. 그게 그냥 남들은 다 저렇게 장기로 일하고 인정받고 사는데 왜 나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삶이 맞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받아들여. 자 40부터 인생 바꿔보자. 어때? 네 좋은데. 그러니까 마음의 첫째는 밝게 가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진 않다. 맞지? 네. 그렇게 멍청하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한테 손 안 내밀어. 자신감 있게 자기 소견도 이렇게 표현하고 상대가 말하면 의심하지 마라. 첫째는 네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대화가 연결이 안 된다 사람들하고. 그런 마음만 조금 고쳐 먹어. 그러면 올해는 그냥저냥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좋은 새가 들어오고 직업적으로도 인연이 들어와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에는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어. 나 집에서 안 움직이지?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일 때도 있고. 아니 집에서 뭐 일 없으면 안 나가지 아예. 그렇게 하면 귀신은 자기를 더 좋아해. 나이가 40인데 어머니가 밥 차려주고 밥 먹으러 깨워야 되고 그래놓고 무슨 돈 벌러 간다고. 네 자신이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해? 그런 것부터 바뀌어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내가 하려고
해야 조상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준다. 자꾸 바깥으로 밝은 기운, 좋은 기운을 내가 자꾸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내가 시킨 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면 운동도 가고 내가 뭘 할지 찾아도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면 다시 와.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그거조차도 안 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점점 내 자신도 죽어버리면 나중에 잠을 잘 못 자고 지금도 가끔 가위가 눌리든 뭔가 이렇게 오는 게 기적이라 그래. 그런 걸 자꾸 느끼게 되면 이게 심각해져. 그러면 못 고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훨씬 마음이나 건강이 좋아져. 그럼 직업도 열려. 알았죠? 네. 알겠어요. 파이팅.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첫째는 조상 가물이 아주 심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조상 가물이 들어오니까 자살 충동이나 약간의 기적도 느끼게 되고 이 조상 가물을 풀라고는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형편이 안 되니까 대신 이런 기운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심을 자꾸 갖게 하는 이 증상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은 이제 움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조금 더 심각하게 빙의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격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이신 분들은 모든 걸 조금 우울한 감이 오면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그걸 느끼게 돼요. 감각을. 그럴 때마다 조금 틀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활동적인 거를 운동을 하든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만 자꾸 갇히게 되고 이제 얘기할 때 자신감도 가지고 상대의 눈을 쳐다보든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좀 들으려고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내가 우울해지고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걱정 근심이 들면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남 탓을 하게 되고 조상 탓을 하게 되는데 그걸 탓하기 이전에 아 내가 뭐가 잘못된 행동이나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이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